친구들 안녕. 주말 주간 담당 박재정 선생님, 연아 선생님입니다.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아직까지 아침 저녁으로는 날씨가 많이 쌀쌀하니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해요. 친구들 오늘은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 집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활동을 준비해왔는데요. 혹시 우리 친구들 공룡 좋아하나요? 공룡이 살던 시대에는 화산이 있었다고 해요. 화산이 폭발하고 그리고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져서 공룡이 점점 멸망했다고 해요. 선생님,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어떠한 활동을 할 거죠? 네, 오늘은 재미있는 화산 폭발놀이를 해볼 건데요. 우리 집에 있는 아주 자주 볼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해서 재미있는 화산 폭발놀이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것은 하얀 가루는 베이킹소다라는 가루인데요. 이 가루와 또 이것은 식초예요. 이 식초가 만나서 재밌는 화산 폭발놀이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주 재료 외에 우리가 재밌게 놀이를 화산을 만들 수 있는 말랑말랑한 사람이 필요하고요. 물감을 타지면은 더 멋진 모습이 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 휴지 신호 왜 필요할까요? 이 휴지 신호로는요, 이렇게 잘라서 화산을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트레이 위에 휴지신과 클레이로 화산을 만들어 줄 거예요. 클레이로 휴지관 주변을 둘러싸서 산처럼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휴지심을 다 싸주세요. 골고루. 네, 그리고 산 모양으로 이렇게 펴주시면 됩니다. 더 멋진 산이 됩니다. 와, 여기 진짜 올라가 보고 싶네요. 자, 이렇게 하고 공룡으로 이렇게 주변부를 꾸며주셔도 좋아요. 네, 공룡이 이렇게 놀았겠죠? 우와, 여기가 어딜까? 자, 이렇게 분화구가 다 만들어졌어요. 화산입니다. 자,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그러면 화산 안에 베이킹소다를 한번 넣어볼게요. 네. 자, 가득가득 넣어주세요. 옆으로 흘러도 괜찮습니다. 자, 이 소다를 만지고 눈을 비비거나 입에 넣으면 절대 안 됩니다. 식초를 섞어서 식초 물감물을 만들었어요. 자, 이 식초 물감물을 한번 분화구에 부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오! 우와! 파란 색깔 식초물을 한번 부어볼게요. 자, 화산이 폭발할까요? 공룡들이 너무 놀래서 도망갔겠죠? 우와, 폭발이다! 친구들, 화산 폭발놀이 재밌었나요? 이번에는 계란판을 이용해서 화산 폭발놀이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계란판에다가 베이킹소다를 먼저 넣어볼게요. 네, 소다를 듬뿍듬뿍 많이 넣어주세요. 그래야지 부글부글 화산이 더 많이 끓어오른답니다. 베이킹 소다 위에 물감을 짜볼게요. 자, 이래야지 더 예쁜 모양이. 자, 골고루 여기저기. 식초를 부어볼게요. 뜨거워졌습니다. 우와. 멋진 화산이 완성되었어요. 친구들 재밌었나요? 신기하고 너무 재밌었죠? 집에 있는 재료들로 쉽게 따라할 수 있으니 꼭 한번 해보도록 해요. 친구들 안녕! 안녕.